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요새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오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네, 특정 업체에다 과도한 특혜가 반복되어 온 과정들이 조목조목 적시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20년간 기반시설이 없어 토지 등록도 못한 채 방치되던 여수 상포지구. 감사원은 당시 시장의 조카 사위가 개입된 이후 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토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조건 속에서도 허술하게 준공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침수 우려가 높아 포장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수도과도 하수 관경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이 난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한 절차 속에서 이 도로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시가 토지 등록에 이어 부당하게 토지 분할까지 허용해 쉽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팔아 업체는 195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여수시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이해관계자 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